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도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시대 형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계 최고이고 시대 형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시대 형성의 보좌 가운데 자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좀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예, 또 몇 번 또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아주 깊게 주의 깊게 예,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방언,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차원의 기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오늘 그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따따따랄랄라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방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방언이라는 것이 오늘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아니다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성경 고린도서 14장에서 그걸 완전히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기쁘신가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 천천히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 그게 답이 나올 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이렇게 추구하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신령한 것이 딱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언과 방언입니다. 예,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 딱 두 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이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예,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언이 방언보다 앞서 있고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통역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무엇을 여기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 세우는 데는 무엇이 더 강력하게 필요하냐면 예언이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방언 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통역하지 못하면 뭐냐면은 예언을 통해서 교회 덕 세우는 것만 덕을 세우는데 예언만 못하다. 교회 덕을 세우는 데서는 예언만 못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어떤 방언이 나옵니까? 언어 방언이 나오잖아요. 언어 방언. 우리가 얘기한 일상에 있는 그런 나라 각국에 있는 언어의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난 곧 각 사람이 난 곳에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게 된 사람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언어에 있는 그 외국어 방언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 나라 말로 들리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 그 사람들의 종류가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예, 그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이렇게 쫓다다 보니까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있는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 외국어 언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언어만 따져도 13개에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13개 정도에.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됐던 외국어 방언은 우리들이 만나는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 그 언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날만 3,000명, 성도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 인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어 방언은요. 전도의 역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언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언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럼 언어 방언을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듣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내가 방언이 터졌는데 언어 방언을 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120명에 있는 성도들이 문도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언어들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방언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통역이 있으면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어 방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 자기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방언을 터뜨려가지고 언어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들을 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선교를 하다가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냐면 내가 히브리어를 언제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 히브리어 굉장히 유창하게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히브리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랬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통역을 예,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은 외국 사람 그 나라의 사람은 그걸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그러므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알아듣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인 거예요. 오늘날 기도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어떤 거 있어요?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외국어 방언은 이미 알아듣는 자가 있다라고 벌써 성경에서 결론 내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따따따 랄랄라 방언, 마레아칸다르칸 바라바, 예, 어쩔 때는 뭐 우슈샤바리칸다. 저도 방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마레아칸다 나다다다다다 굼다다다 막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예? 제가 이제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통역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그 겸손 청년들인데 옛날에 사역하면서 뭐냐면은 방언으로 해가지고 주고받고 얘기하고 계속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방언으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통역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따따 랄랄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서 14장은 그 방언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따따따 날랄라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했어요. 지금 알아듣지 못한 두 가지의 방언이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언어 방언이 존재합니다. 외국어 방언이 존재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언어 방언이 있는데 따따따 날랄라 방언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 외에는 그 파장이 되는 많은 수많은 방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외국어 방언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따따따 날라와 같은 그러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이 바로 어떤 방언이냐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따따따 날라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왜 안 해요? 방언하면 외국어 방언은 사람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요. 왜 사람에게 하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이 있으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죠. 그런데 통역이 없고 그다음 자기도 없고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자기도 통역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 따따따라라라 이런 방언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에서 7102개의 언어가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개 국어, 2개 국어 하고 어떤 6개 국어도 하고 막 7개 국어 뭐 몇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국어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또 미국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그걸 들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따따따 날라 방언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은 교회에는 덕이 안 된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언에는요 그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예언적 기능. 여러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신령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고 있는데 교회에 덕 세우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에는요 내가 간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알아듣는 말로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안에는 무엇이냐면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안에는 예언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시냐면 바로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안에는 다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방언 통변의 은혜가 내게 오잖아요. 그 안에서 뭐냐면 예언이 잡아내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대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적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나의 그것이 간구가 되고 이런 역사를 지금 현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은 방언을 해야만 예언의 은사가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언과 방언을 분리해서 얘기해요. 예언은 방언 통변을 하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예언의 은사는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근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영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 영의 기도를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방언으로 해갔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야 내 마음이 좋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계속 주기적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적이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뭐냐면 나의 마음이 열매를 못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알아듣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뭐라면요? 내가 방언 기도한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 그리고 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육성에 있는 말로 내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아듣는 말로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는 뭐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방언 찬송한다 얘기예요. 방언 찬송. 여러분 그 방언을 갖다가 계속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방언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언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방언 찬송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찬송할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방언으로 해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알아듣는 말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라는 그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방언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그 당시에 뭐냐면 예언을 교회에서 예언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교회 덕을 세우니까 예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뭐냐면 신학적인 신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예언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는 뭐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인도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교회는요 굉장히 예언적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방언 통역의 교회예요. 방언 통역의 교회. 그래서 내가 언어 방언으로 내가 그 방언을 하는 것, 그 방언을 하는 것 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따따따 날라라 방언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역이 있으면 그 통역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그 통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은 전도의 역할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근데 방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할지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따따따 날라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언적 교회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언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설교의 말씀도 전포되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따따 날라라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굉장히 신비적인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언의 은사는 통역하지 못하면은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방언하는 것이 통역이 없을 때 그것은 뭐죠?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측면에서 방언이 예언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안에는요 통역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 어린애 아이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예언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방언이 통역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언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예언자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사람들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은 통역이 없어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지금의 따따따 랄랄라 마레바칸다리칸바라바 마다주쇼바리칸드리칼라라바 이러한 방언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듣지 못하는 하고 있는 그런 방언.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외국어 방언을 하는 분들도 통역이 없으면 자신이 어느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으로만 해야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외국어 방언으로 이해하면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역할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통역의 은사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자기의 덕. 그렇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을 막 해 열심히.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말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내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게 의미가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충만해져요. 그 충만은 뭐냐면 평강과 그 다음에 영적 파워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했는데 영적 파워가 안 나타나고 충만함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방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입으로만 날랄랄라 하고 있는가,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을 기도해가지고 뱃속서부터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그러면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속까지 와다다다다 해서 막 울리잖아요. 속까지 다.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와다다다 기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함을 해서 내가 기뻐지고 그러는데 생각이 편안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얘기예요. 예언하니까 뭐가 되면 언어적인 그 뜻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지금 현재 우리가 따따따 날라라 하는 그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것을 성경 지금 고린도 14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따따따 날라라 방언하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매 맺어요? 아,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가 모르니까 도무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내 마음의 열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내 안에 영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충만해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열매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 그러니까 뭐냐? 통역하게 기도할지나.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나 해가지고 자기 통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인 통변하고 계속해서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딱 잡아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개인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를 했을 때는 그냥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기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잠깐 다시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딱 너희는 하면서 갑자기 예언이 확 튀어나와요. 예언이 확 튀어나와요. 예, 여기 앉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다른 분들도 했을 때 예언 제가 해가지고 통역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줄기를 딱 잡고 멈추고서 그 다음에 제가 쫙 하면 그 있는 방언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줄기를 딱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방언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막 너무 너무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뭐 온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되면 통역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 안에는요, 어린아이조차도 그 안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뭐 방언하는 자는 하나의 뭐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예언자인 거예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그 선포하고 내가 그것에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안에서 내가 뭐냐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마음의 폭도요 지적과 같이 들어가니까 그 기도에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똑똑하잖아요. 예, 우리 시대형성 분들 다 똑똑하지만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거듭났어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파워가 딱 때려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의지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강력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막 외국어 방언이 확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방언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접어야 돼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마땅히 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께 내 있는 성령이 충만한 말을 속에서 나다다다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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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 덕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아들어야지만이 내가 방언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 방언 내가 통역이 있어야 내가 방언 통역도 없는데 내가 이 방언이 지금 현재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방언 못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방언은 내가 알아듣든 못하든 나의 덕을 세워요. 나의 덕.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알겠지. 하나님께.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언은 전도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역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뭐냐면 그 사람이 영이기도 하도 못하고 거듭나도 못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방언이 팡 터져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성령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있는 차원, 생각의 차원을 넘어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신적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만약 어린아이들이 방언 기도해본 그게 바로 신적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더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아주 유창한 방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날랄랄랄랄라 하는 방언도 신적 차원의 방언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유창한 방언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에 있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신앙이 더 강해지고 하면서 더 유창한 방언으로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깐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작년부 되고 이런 것처럼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가 더 많이 되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거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훈련돼가지고 그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방언에는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령한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방언을 하면은 나의 기도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방언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수준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이런 차원의 것을 신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예언 그다음에 거기에 신비 이런 것들이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통변까지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예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신비예요. 그다음에 방언이 신비인데 방언 통변까지 있을 때 그게 신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만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는 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방언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계속 방언기도. 방언기도 할 때요. 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따다라바라바레 칸다라바 칸바라바 산다리 알카라바레 나라바 칸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레바 칸다라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막 칸다라바 마레바 칸다리 칼라스 칸다라바 마레바 칼라리 칸다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마레바 칸다라바 너희는 아무것도 없냐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지가 그때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갑자기 하다 이렇게 또 통변이 나왔어요. 예, 마리칸다라바, 마레바카라, 마레바칸다라바. 너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칸다라바, 마레바칸다라바, 칸마라바, 사리아칼라라바, 나레바칸다라바. 너희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마리아칸, 사랑한 딸아, 넌 강하고 담대하라. 마리칸다라바, 나레바사리.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듣는 분 중에서 좀 얘기해. 마리칸다라바, 네가 나를 쫓게 되면 마리칸다라바, 나레바. 너의 앞길 가운데 평탄대로, 탄탄대로 인도하지 않겠냐? 마리칸다라바,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냐? 마리칸다라바, 칼라바스칸다리아, 마레바칸다라바. 너희가 너희에게 기 기쁨 주기를 원하느라 평강 주기를 원하느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느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 구하면은 구한 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신 마이칸다라바 구하면은 예, 구할 것이요 마이칸다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마이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칼라스칸다리 너희 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기다리라 마이아칸다라 마리바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너는 내가 쓸 일이 많으니라 마이칸다라바 너희 마리바칼라라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또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죠? 예언적 기능 나오죠? 그렇죠? 어떠한 그 사람에 있는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들으면 뭐 할게? 다 죗덩어리인 거.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냐? 그 기도보다는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예언적 기능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때로는 책망도 가지만 소망이 되지. 소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생각의 기도를 포함해 마음의 기도보다 더 위적인 신적 단계의 기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아, 성경 말씀도 다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도 안 읽어가지고 다 모르는 분 태반이죠. 그 유대인에 있는 교육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슬람의 교육 여러분 이슬람 교육 이슬람 무시 못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한 교육을 받습니다. 예, 이슬람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막상 전도해 보세요. 이슬람 넘어옵니까?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벌써 말씀이 딸려. 뭐 그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성경 말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으로 정리한 거 그대로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정리한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에서는 이 생각과 마음이 분리돼 있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서 작동한 거 여기서 다 달라요. 근데 생각이 힘들면 여기서 작동해요. 영분별이. 영분별이. 그래서 생각 투시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막 복잡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좋아 기뻐해서 아 생각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게 딱 하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힘든 게 마음에 받아지면 뭐예요? 아우 나 지금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나 건들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좋으니까 오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서부터 작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할 때 이 생각이 여기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근데 이것을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생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을 여기다 두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라는 이해의 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의 생각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니까 생각은 지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지키면 마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서 마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라는 거 마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단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지면 생각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좋아지면 생각도 좋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 바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생각해도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도가 더 깊은 차원인 거예요. 더 영적 차원인 거예요. 더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내가 기도해요.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내 마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잖아요. 목회 철학이 되고 생활 철학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서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육성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일을 온전히 다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적 존재와 같이 놀라운 예언자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자들과 같이 놀라운 신비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흔한 따따따랄랄라 방언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방언을 하면 그 아이가 신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방언이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신적인 존재고 내 안에 신적인 놀라운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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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주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한 시간 기도한대, 열 시간 기도한대, 그럼 20시간 기도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그럼 매일같이 20시간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게 평강이 오면 이미 뭐냐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돼.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도를 더하고 더하고 하면 돼요. 계속. 여러분 책망은 어디서 오냐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두 달란트 일했으니까 한 달란트보다 낫죠. 그게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분량대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보세요. 분량대로 일을 하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 자기 분량이 크니까요. 일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섯 달란트 받아가지고 일은 다섯 달란트만큼 일을 갖다가 저질러요. 근데 기도는 두 달란트밖에 안 해. 그러니까 세 달란트 어디 갔어요? 세 달란트가 맨날 빵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갖다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 가 있어요. 제 마음간에 그냥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안 기뻐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이 싫어서 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량대로 일해야 되는데 계속 분량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만큼 일을 벌렸는데 기도는 두 달란트밖에 안 해. 그러니까 세 달란트는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그게 하루 이틀 가요. 3일 가요. 3일 가요. 4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 막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여섯 달란트가 돼버렸네. 일곱 달도 넘어가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지형이 넓어져 차고 넘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되냐면 야 할렐루야. 드디어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볼수록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적인 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어린아이에게 좀 따따따따 날랄라 그 방언부터 하세요. 그 방언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뭐 얘기할 때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종들은요
그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많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나 막 또 왜냐면 젊어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는 뭐냐면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속 속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노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 영적인 일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세운다 안 돼요. 그가 영적으로 안 서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세워요? 안 돼요. 그가 영이 될 때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도 영이 된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끌려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망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계속 인간적으로 계속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물질을 갖다가 내 가족이 내 있는 자식에게 자꾸 줘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 손댈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저는 그러한 부분들만 얘기하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 또 교회 오셨는데 되게 굉장히 예쁘게 하고 멋지게 오셨어요. 그러면 하, 예쁘지 멋지 이런 얘기하죠. 영적으로 갔냐 안 갔냐 이것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매정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영적으로 서야 돼요. 그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 그게 가장 기본인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영으로 내 안에서 영으로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 기도의 분량을 첫 번째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돌파해야 돼요. 기도 돌파. 기도 돌파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돌파가 돼야 영이 평안해가지고 순종하죠. 기도도 돌파 안 됐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모든 게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안 되죠. 영이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헌신도 하는 거고 순종도 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순종도 안 되는데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안 되죠. 되든가요? 되는 분 있으면 메일 보내세요. 예, 뭐뭐뭐 골맹이점 내가지고 메일 보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 때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방언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여기서 밥 먹으면서도 방언돼요. 방언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샤워할 때 방언해요. 설거지할 때 방언해요. 또 뭐냐면은 또 그 외에도 무릎 꿇고 방언해요. 그리고 나중에 밥 먹을 때도 방언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먹으면서 이거 식사하시면서 해보세요. 방언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저께 시도로주에 있는 얘기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거 근데 식사하면서 해보세요. 방언 나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그렇게 네가 밥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 아이고 사람도 감동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시죠. 여러분 사람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 감동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감동시켜보세요. 그리고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금 이제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쇳덩어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요.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 재물에 있는 욕심, 그 외에는 모든 거 다 있는 거, 우구로 간 거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난 애굽에 있을래. 그러면 출애굽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순종.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거룩과 성화와. 계속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승리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게 뭐가 되냐면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저는 단어컨대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방언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방언하세요. 묵상으로도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뭐냐면 방언은 기도하세요. 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찬양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아니면 뭐 나의 등 뒤에서 했어요. 그럼 뭐냐 방언으로 찬양했어요. 마이크 한 대로 뭐 하면서 막 제가 어쨌든 막 하면서 방언으로 그럼 방언 기도 쫙 해가지고 했을 때 영이 확 땡겨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확 퍼져요. 방언 치고 찬양을 하고 기타 치면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언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차원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뭐냐면 아버지 약속한 것이 너에게 보내리라 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왔어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터져나온 게 방언이에요. 거기서 뭐 언어 방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뭐냐면 따따따따 방언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증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시간이 길거리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요즘에는 마스크 쓰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때때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입을 닫고서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근데 또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뭐 하고 방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요. 계속 방언합니다. 다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방언해요. 요즘에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도 기도하고 뭐도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멤버님들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 기도해주고 기도. 근데요, 아이고 강단에 딱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내 종이 강단에 왔구나. 그런 거예요. 또 저쪽에서 딱 들어주니까 그 분이 쫙 임해요. 아 근데 실제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오면 더 강해. 그런데 뭐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제가 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막 기도해요. 그럼 성령이 확 떨어져요. 하나님 향해서 확 떨어져요. 무릎 꿇고 신안 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대형성교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계속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형성에 있는 예배를 참석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바칸다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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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원해도 욕심이 약하도다 마이칸다라반 나라바칸다라반 나라바칸다라반 마리아칼라칼라레칼라라바 산다라바라반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마이칸다라반 마라바칸다라칸다라반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마이칸다라반 나라바칸다라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머리 약한 다라바 너리바깔 칸다라바나 사브레 칼다라바 우리 칸다라바 카라리 칼다라바 너희의 구할 것을 내 앞에 보좌 앞에 하나하나 갖다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결제하리라 그러시. 머리 칸다라바 내 약한 다라바 머리 약한 다리 카바레 칼다라바 너희가 구하는데 그 구함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러십니다. 이칸다라바 마라바 칼라라바 나리 약한 다라바 카라바카 카라리 칼라스 칸다라바 머리 칼라라바 너는 지혜가 있다 그러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마이크 한 달아봐 나라바칸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마이크 한 달아봐 기도하면 너에게 큰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리라 마이크 한 달아봐 나라바칸 달아봐 나리약한 달아봐 머리바칼라칸 달아봐 나라바산 달아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이크 한 달아봐 주여 사모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마이크 한 달아봐 나리약한 달아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떨어지고 예언의 영이 충만하게 말지어다 예수로 사모한 영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이 들어갈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렇게 될지어대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 마이칸다라바 카라바라바 산다라바 바레바칸다레 칸다라바 시자라바레 칼라라바 사랑하는 아버지여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리아칸다라바 내 종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마이칸다라바 너희는 나를 추구하라 마이칸다라바 추구하면 바칸다라바 산다라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마리아칸다라바 마리아칼라 칸다라바 산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카라리 니아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너희가 앞길을 본다고 하지만 너희가 한치나 볼 수 있느냐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앞길의 모든 걸 다
가본 것이니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라바칼 카라리칸다라바 네아칼라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리아칼라라. 너희가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다 그 안에 물질이 있다. 마이칼 카라바라바 산다리아 리아칸다라바 나리아칸다라바 칸다라바. 너희가 물질을 구하기보다 나를 먼저 구하라. 마이칸다라바 나리아 내 안에 복이 있느니라. 마이아라바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라칼라라 우리칼 카라리아 나의 종아 그러죠. 사랑의 종이 되게 합니다. 마이칸다라바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카라리 칼라라바 산다라바라 마리바 칸다라바 칸다라바라바 칼라르스 칸다라바라바 칼리아. 오늘 내 종이 신령한 그러한 것을 지금 알려줬다. 마이칸다라바 너희가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되라. 마이칸다라바 너 구하면 너희 것이 되게. 카라리 칸다라바 산바리아 리아칸다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의 예언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이칸다라바 아버지 영광에서 구하며 예칸다라바 카라바라바 칸다라바 나라바라바 칸다라바 산바라바 칼라라 나라바 칼라리아 무리아 칸다라바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마이칸다라바 나리아 칸다라바 워레바 칼라라바 칸다라바 카라리 칸다라바 워레바 칸다라바 워레바 칸다라바. 뭐라고 그러시면 너는 집에 앉아서 뭐 하냐 그러시는 너는 집에 앉아서 뭐 하냐 이래. 워레아 칸다라바 카라바라바 칸다라바 너는 내게 구할 것이 많은 자이니라. 마이칸다라바 워레바 칸다라바 칸다라바 카라 칸다라스 칸다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보혜사 함께해 주옵소서. 방언해 보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시작. 마레와레 칸다라바 나라바 칸다라바 나라바 칼라라 나라 칸다라바 칸다라바 칸바라바. 사랑하는 종아 너의 앞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하는 말씀. 마이칸드라바 너희에게 많은 물질이 예배되어 있느니라. 마이칸드라바 너르바칸드라 곧 시작되리라. 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리라. 마이칸드라바 워르바칸드라바 카라바레 칼라스칸드라. 그러면은 그것인데 십살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 마이칸드라바 너르바칸드라바 칸드라바 너가 구하는 것마다 너의 것이 되리라. 지금 현재 저기 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이칸드라바 워르바칸드라 사랑하는 종아 그래서 너도 구하라. 마리아 칸드라 너는 구함이 약하도다. 마이칸드라 구하면 마이칸드라 말해봐. 세계 5대왕 육대주를 하나님 주신다. 마이칸드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이칸드라 워라바 그 구함이 약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이칸드라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느니라. 마이칸드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이칸드라 구하면은 준다리다. 나도 받고 싶어요. 마이칸드라 너가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마이칸드라바 나르바칸을 구하면은 아바레 큰 은사와 능력이 말이다. 마리아다 내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 내가 구하는 자가 되죠. 그 영 계속 내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칸드라바 우리바 칸드라반 그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마리아바라리 우리바 칸라리 칸드라바 그니 뭐냐면은 네 아버지를 따라서 좀 가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워라바 칸드라바 나르바 아라리카리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청명 있고 능력 있고 마리아 칸드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큰 기적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리라. 마리아 칸드라바 사랑하는 내 종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때요? 방언특면하고 현재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죠. 이번 마음에 열매 맺죠. 이래서 뭐냐면은 방언하고 통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칸드라바 사랑하는 내 종아 방언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시작. 마라바레 칸드라 나르바레 칸드라 나리엠 너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 마라바 사랑하는 내 종 강하고 담대라. 마라 칸드라 아버지 내가 큰 종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시는데 너 그걸 뭔지요? 그래서 마라바 칸드라 나르바 칸드라 나르바 너에게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마라바레 칸드라 나르바레 칸드라 우리바레 칸드라 내 종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라. 마라바 칸드라 나르바 칼라스 칸드라 나르바 칸드라 나르아르카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혜도 임하고 마리아 칸드라 너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 계속 큰 기쁨이 있으리라 하시오. 할렐루야. 마리바 칸드라바 칼라스 칸드라바 칼라라바 칸드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칸드라바 사랑하는 내 종들아 마라바 칸드라바 너리아바레 칼라라바 다리크 너희가 구함이 약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라바 칸드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라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 칸드라바 오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마라바 칸드라레 그 세계 5대 국제들을 구하라. 마라바 칸드라레 너에게 큰 기적의 능력이 임하게 하리라. 마라바 칸드라 나라바 칸드라 내 사랑하는 종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마라바 칸드라 구하라 칼라라 스칸드라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온라인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마이 칸드라 마 나라바 칸드라 마 아래 아래 칼라라 마 내 사랑하는 종아 들었느냐 이렇게 해요. 마라바 칸드라 들었느냐. 마라바 칸드라 마 들었느냐. 마라바 칸드라 구하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이 칸드라 구하라 구하면 네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이것이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할렐루야. 자꾸 내 뜻 내 생각만 갖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세요. 마이 칸드라 마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와라바 칼라라바레 아리아 칸드라바레 와칸드라바레 아우라리 칸드라바레 물질로서 허덕이지 말고 마이칸드라바 내 종의 말을 듣거라 그러시오. 마이칸드라 내 종이
참되게 너에게 말해주고 있느니라. 마레바칸드라바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마레바칸드라바 내 종을 너에게 붙여준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마레바칸드라바 내 종들아, 내 사랑한 여종들아, 듣거라 그러세요. 순종하라 얘기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이칸드라바 마레바칸드라. 그러면 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어때요? 방언통변하니까 힘이 생기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더 생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통변에 있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사람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